오늘의 레전드는 벤텀급 선수로 핑급 이상의 스피드, 라이트급 이상의 파워를 가진 사기 캐릭터입니다. 세계선수권 금메달, 월드컵 금메달, 세계군인선수권 금메달 등 1등밖에 모르는 선수입니다. 절친인 아테네 영웅 문대성 선수는 이 친구를 보면 힘이 느껴져요. 카리스마 넘치고 특히 경기장에서 상대를 제압할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출신의 선수로 제주대학을 졸업하고 상무 소속으로 경기를 펼친 벤텀급의 전설 고대휴 선수입니다. 고대휴 선수 이렇게 에브치맨 선수입니다. 3분 3회전 1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고대휴 선수가 이제 국군체육부대 소속이죠. 그렇죠. 그런데나 2001년도에 제주도 유치에 성공한 우리 제주도로서 자, 현세의 한계 고대휴. 자, 특히 에브치맨은 지금 오른발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고대휴 선수 잘 만나겠습니다. 아중작들 놓치죠. 역시 경기하는 선수들. 한 점 앞서가는 한계 고대휴. 좋습니다. 네. 에브치맨 공격 좋았죠. 1회전부터 네. 불꽃 튀는 그런 거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열전 벌입니다. 양 선수들요. 뭐 기량을 1회전에 가리기 힘들 정도로요. 그렇죠. 이제 열전입니다. 탐색전이 네.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두 선수 아주 열기에 가득합니다. 네, 남자 벤탄급 경기. 고대휴 선수는 98년도 군인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했고 99년도 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해서 지금도 대표 선수가 됐는데 이번에 12kg 미만에 남자 벤턴급 결승전 경기 4대4 동점됐죠. 뭐 열전입니다. 뭐네 4대4 동점을 이루는 양 선수들. 네덜란드 선수 어떤 경기에 네. 나올지요. 여기서 고대 선수 2대전 4대4 동점 네. 지나 않았는데요. 자 오른발 돌려차기 시작했던 한계 고대유 5대4가 네, 됩니다. 5대4 한 점 앞서고 있어가는 한계 고대유 2대전 경기 끝났습니다. 네. 추앙치슝 선수가 아주 벤텀급의 강자들로 부상했는데 이번에는 결승까지는 올라오지 못했죠. 에브치맨은 이 터키의 그 선수로서 국제대회 경험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아, 정말 양선수 1회전에서 네. 터키는 1년 중에 약 7, 8개월 이번이 정도입니다. 양발 공격 시대에 한계 고대유 자 상대방의 아, 네. 여전히 점수 5대에서 한 점 앞서 있습니다. 발빠른 한국의 고대유 선수 2회전 경기 나르차기 시도 나르차기 시도는 한국의 고대유 한 점 추가 6대4가 됩니다. 고대유 선수는 이 체격을 다시 해서. 오른발 돌려차기 네. 다시 한 점 추가 7대4가 됩니다. 네, 명예를 한 번을 주는 우리 고대유 선수입니다. 아주 힘들는 듯이 고대유 선수만 네, 경기를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네. 7대4죠. 결국 태권도는 각 체급의 메달이 하나가 있습니다만 전 선수가 혹은 일체가 되세요. 단장을 이 단장이와 임원들의 그야말로 뒤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도 그렇죠.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네. 자 이건 한국 자 남자 벤턴급 결승 경기 3회전 경기입니다. 7대4로 앞선 한국의 고대유 좋습니다. 오른발 네, 고대휴 선수 오늘 오른발 돌려차기 아주 적중 많이 하는데요. 승전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기량 또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종일토록 이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 지금 여섯 번째 겨루기를 해서 지금 결승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무속의 경고하는 것은 주신 소극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살짝 펴는 한국의 고대휴 7대4 슬쩍 앞서가고 있습니다. 4입니다. 네, 결승전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얻고 있는 우리 고대유 선수. 네, 네 결국 3회전 경기 끝납니다. 아, 제주도 참 네, 우리 고대유 선수까지 우승을 하고 유치를 하고 아주 네.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인데요. 2회전부터 뭐 쉬지 않고 공격에 공격을 했던 고대유 선수. 내가 특기 시대부는 터키. 상대 공격을 절제를 잘 받았죠. 오른발을